안녕하세요. 이번 클립에서는 저희가 JSON 파일로 임포트한 공공 데이터를 getStaticProps랑 getServerSideProps로 가져오는 데이터 패칭을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getStaticProps랑 getServerSideProps를 사용을 해볼 건데요. 다시 복습을 해보자면, getStaticProps 같은 경우에는 정적 페이지 생성을 위한 데이터를 가져오는 사전 렌더링 함수입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런타임이 아니라 빌드 타임에서만 실행이 되기 때문에 변동이 거의 없는 데이터 대상으로만 적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거의 변동이 없는 FAQ 글 목록을 가져올 때 사용이 됩니다. 사용하는 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getStaticProps를 비동기 함수로 생성을 해 주시고 그 안에 fetch 함수나 아니면은 데이터를 가져오는 함수를 await를 사용해서 가져와 주시고 해당 가져온 응답을 JSON 형태로 변경을 해 줍니다. 그 다음에 해당 데이터들을 props로 넘겨주시면 끝입니다. 요 props로 넘겨준 데이터는 페이지 데이터에서 바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저희가 getServerSideProps를 사용을 해서 서버사이드 렌더링을 위한 데이터 가져오기를 한번 진행을 해볼 건데요. getServerSideProps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말한 staticProps와는 달리 매 요청마다 데이터를 서버에서 가져온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따라서 자주 업데이트되는 포스트 데이터들을 외부 API로부터 fetch해서 사전 렌더링을 하고 싶을 때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사용 방법은 동일한데요. 이런 식으로 getServerSideProps를 선언을 해 주신 뒤에 그 안에 fetch 함수로 저희가 가지고 싶어하는 데이터들을 가져와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props로 해당 데이터를 넘긴 후에 페이지에서 사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동일하게 저희가 다운받은 공공 데이터를 사용해서 한번 가져와 볼 것이고요. JSON 파일로 저희가 직접 가져왔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getStaticProps랑 getServerSideProps를 이용을 해서 가져와 보는 실습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저번 시간까지는 마커드를 커스텀 이미지로 변경을 했고, 마우스 오버를 했을 때 이렇게 식당 제목이 뜰수 있도록 작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선택을 했을 때도 선택한 식당 내용이 이런 식으로 박스에 보일 수 있도록 여기까지 작업을 했는데요. 사실 저번에 저희가 데이터를 가져오는 방법은 이런 식으로 데이터에 스토어 데이터 JSON을 직접 가져오는 방식으로 구현을 했었어요. Next.js에서는 이런 방법은 지양하시는 것이 좋고, 동적인 데이터, 아니면은 데이터베이스에서 데이터를 가져오는 경우에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한번 getServerSideProps와 getStaticProps를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요 페이지 인덱스에서는 StaticProps를 이용해서 Revalidate를 한 1시간 정도로 줘보도록 할게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export async function getStaticProps를 해주시면 되고요. 요 안에서 스토어를 가져올 건데 await fetch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요 fetch를 해주시기 위해서는 저희가 API를 만들어야 되는데요. 요 페이지에 API를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시를 보면 이런 식으로 type을 import 해주신 다음에 request랑 response를 가지고 이런 식으로 저희가 원하는 응답과 status 코드, 그리고 JSON 값으로 보내주는 방식을 저희가 API로 짜주시면 됩니다. 여기에 store라는 API를 하나 만들 거고요. TS 파일로 만들어 주셔서 작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스토어 타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기존에 정의한 스토어 타입을 인터페이스로부터 가져와 주실 거고요. 여기에 next API response에 스토어 타입으로 받겠다라고 명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const stores 같은 경우에는 await import를 바로 해주실 건데요. 사실 원래 이렇게 바로 임포트를 해주지는 않고 데이터베이스에서 가져오는 경우가 많은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우선 이 데이터 안에 있는 스토어 데이터를 임포트 해주는 방식으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에 스토어 데이터 JSON
여기에 데이터만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export default async 펑션으로 생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데이터 같은 경우에도 스토어 타입으로 일단 타입 정의를 해주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이 리스폰스의 스테이터스 성공이라는 뜻의 200과 JSON을 형식으로 저희가 가져온 이 스토어 데이터를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부분을 이렇게 해주시고 이렇게 변경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임포트 해온 데이터 값을 스토어 타입으로 저희가 타입 정의를 해줄 것이고요. 이렇게 API를 만든 경우에는 저희가 fetch를 할 수 있게 되는데요. 어떤 식으로 fetch를 할 수 있냐 하면은 일단 저희가 로컬 호스트이기 때문에 process 인부에 next public API URL을 사용을 해서 API의 stores로 이런 식으로 함수를 호출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next public API URL 같은 경우에는 인부에 저희가 로컬 호스트로 추가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로컬 호스트로 저희가 호출을 할 것이고요. API의 스토어로 get 요청을 한번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리턴 값으로 props를 stores로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revalidate 같은 경우에는 60분마다 1시간마다 업데이트 될 수 있도록 60 곱하기 60을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stores를 바로 임포트 할 수 있고요. 이 스토어 데이터 부분을 스토어로 변경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스토어스는 스토어 타입을 네, 임포트 해주시고요. 이 안에 있는 내용도 스토어 데이터스가 아니라 스토어스로 한번 변경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getStaticProps를 통해서 데이터를 가져왔는데 과연 잘 작동하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 부분이 JSON이 아니라고 뜨는데요. 여기서 getStaticProps가 잘 설정이 되지 않은 것 같은데요. 아, 네, 보시면은 저희가 그냥 fetch만 했는데 이렇게 fetch만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then response를 JSON으로 바꿔주셔야 합니다. 네, 이런 식으로 response를 JSON으로 변경한 후에 전달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런 식으로 전달을 했으면 stores로 다시 marcus라는 컴포넌트에 스토어 데이터를 전달할 수 있게 됩니다. 네, 이런 식으로 저희가 getStaticProps를 사용을 해서 fetch를 하는 것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새로 고침을 했을 때 잘 데이터들을 모두 가져오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었고 눌렀을 때도 저희가 원하는 각의 정보를 가지고 올 수 있는 것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저희가 맛집 목록에서는 get server side props로 한번 작업을 해볼 건데요. 요 스토어의 페이지를 새로 여기 스토어의 인덱스에서 한번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스토어 인덱스 같은 경우에는 우선 get server side props를 사용해서 데이터를 가져올 건데요. server side props를 정의를 해주시고 stores는 await에 fetch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동일하게 process의 environment에 next public API URL을 해주시고 API에 stores라고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응답을 JSON 형식으로 변경을 해주시고 이렇게 만든 스토어 데이터를 return해주시면 됩니다.
props의 stores로 리턴을 해 주시고 여기 상단에서 stores를 받아보겠습니다. 여기는 store type을 import 해 주시고 이런 식으로 타입 정의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토어들이 잘 가져와지는지 한번 콘솔에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 고침을 해 주시면 1065개의 데이터들이 모두 잘 가져와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양이 굉장히 많죠? 따라서 이 부분을 그냥 렌더링 하면은 굉장히 렉도 걸릴 수 있고 성능 최적화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은 나중에 저희가 페이지네이션을 통해서 한 10개씩만 가져올 수 있도록 변경을 해볼 예정입니다. 지금은 우선 가져온 스토어들을 보여줄 수 있는 형태로만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스트 형식으로 스토어 데이터를 보여줄 건데요. 우선 클래스 네임을 주시고 px 패딩을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패딩을 추가해 주시고 PC 화면에서는 max, width, o, xl을 줘서 이 같은 경우에는 max, width, 64 rem을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화면 가운데에 놓도록 하고 py, 패딩 상하도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리스트를 저희가 돌릴 건데요. 리스트를 주고 클래스 네임에 divide 같은 경우에는 그 리스트에서 보더라인을 만들 수 있도록 해주는 클래스입니다. 따라서 divide y에 divide gray 100을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일윈드에 divide를 치시면 네, 이런 식으로 divide를 해주시면 이런 식으로 리스트에 혹은 콜럼에서 양옆 그리고 상하에 선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리스트를 한번 만들어 줄 것이고요. 스토어스를 매핑을 해서 스토어의 인덱스로 리스트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플렉스를 한번 만들 거고요. 왜냐하면 저희가 만들려고 하는 리스트가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 건데 네, 여기 막집 목록을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플렉스를 사용해서 여기엔 이미지, 그 다음에 이름, 여기 옆에는 주소랑 그 외의 정보들을 한번 보여주도록 할게요. 그래서 플렉스의 justify between 양 옆으로 위치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gap 같은 경우에는 6 정도로 크게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패딩을 주고 키를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지금은 스토어 인덱스 값이 없기 때문에 나중에 저희가 데이터를 직접 정제하고 나서는 인덱스가 아니라 ID 값으로 한번 변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처음에 이미지 부분인데요. 이미지랑 이름 부분도 똑같이 플렉스로 해주시고 그 안에 이미지를 임포트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 from next 이미지 해서 동일하게 저희가 자주 사용했던 소스를 소스 같은 경우에는 스토어에 gcnd 코드 네 네임이 있는 경우에는 이미지스 마커 스토어에 해당 코드 네임을 넣어주시면 되고요. 없는 경우에는 이미지의 마커에 디폴트로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위드스랑 헤이트는 48 정도로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알트 값도 추가해 주시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한번 보시면은 아, 네, 저장이 안 되었었네요. 네, 보시면은 네, 이런 식으로 굉장히 긴 리스트가 뜨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요 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네, 100으로 봤을 때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너무 내용이 많기 때문에 로드하는데도 시간이 좀 걸리네요. 그래도 이런 식으로 이미지가 잘 뜨는 것까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max, width, 4xl로 네, 한번 줄여볼게요.
그 다음에 저희가 해야 될게 이미지 옆에 하나의 div를 하나 더 생성을 해 주시고, 여기에는 식당 이름과 식당이 어떤 식당인지 식당 형태를 넣어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일단 div를 넣어 주시고요. 그 안에 또 div를 사용해서 텍스트 SM의 폰트 세미볼드 그리고 텍스트 그레이 900으로 진하게 해서 식당 이름을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는 MT를 주시고 상단 마진을 주시고 조금 더 작은 글씨로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글씨로 하고 리딩 한5 정도 줘보고 6. 더 옅은 글씨로 이런 식으로 작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모바일로 봤을 때도 잘 돼야 되기 때문에 네, 모바일로도 한번 확인을 해 주시고요. 다음에 잘 되는 걸 확인이 되었으니 그 다음에 요 플렉스의 끝에 있는 부가 정보들도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클래스 끝에 있는 부가 정보들 같은 경우에는 모바일에서는 보이지 않도록 해도 되기 때문에 보이지 않도록 하고, 그 다음에 특정, 뭐 태블릿 기기 이상, 그리고 PC에서는 보일 수 있도록 플렉스, SM 플렉스 콜, 그 다음에 SM 아이템즈 엔드를 추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동일하게 여기도 해당 내용을 가져와서 동일하게 적용을 할 것인데, 여기에는 도로명 주소를 추가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기존에 저희가 사용했던 클래스를 동일하게 가져와서 이 부분은 텔레폰 넘버랑 토어의 서티피케이트 넘버랑 그 다음에 스토어의 비즈 코드 네임을 이런 식으로 추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보시면은 디폴트라고 나오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인도, 중동, 양식, 한식, 그리고 번호들이 다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만약에 없는 경우에는 뭐 번호 없음이라고 추가를 해주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 비즈 코드 넘버가 디폴트인 경우에는 뭐 어쩔 수 없으니 일단 추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get server side props를 사용해 리스트 데이터를 가져오는 것까지 작업을 했고요. 그리고 메인 페이지에서는 get static side props를 get static props를 사용해서 정적인 데이터를 가져오는 것까지 작업을 완료했습니다. 보시면은 이렇게 했을 때115 초가 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요 목록을 가서 다시 네트워크를 확인을 해보면 여기는 589ms로 훨씬 더 많은 시간이 걸리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get server side props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시간이 많이 걸린다라는 것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까지 저희가 get server side props랑 get static props를 사용해서 데이터 페이칭을 적용을 완료했습니다.